도살될 개들을 구해서 안락사하는 거는 훌륭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 그리고 셜록에서도 박수현 대표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에 어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방송을 보면요, 이 연약한 여성이 정말 그 개공장에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개를 구출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개공장 또는 개농장 하면 험악한 남자들이나 또 주먹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신변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구출하는 장면에서 또 개를 껴안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감동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모두 연출이라는 겁니다. 모두 연출이다. 예. 어떤 남양주 공, 그개 농장이 예를 들면, 개 주인에게 미리 돈을 줬어요. 주인한테요? 예, 그리고 개를 샀어요. 그러나서 그 개를 구출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겁니다. 연기를 그냥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그 쇼나 연극인 셈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행위, 구출 행위 다음에, 이 어떤 중계가 끝나면 그 직후에 안락사를 너무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매도하실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실 거예요? 이건 안락사가 아닌 거죠. 학살입니다. 학살. 소문을 공개하실 검은 건가요? 내역은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제 안위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습니다.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이 연기까지 하면서 박수현 대표가 왜 이렇게 했을까? 무리하게 안락사를 시켰을까? 왜 이런 연기를 했을까? 처음부터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이게 그냥 궁금증이에요. 저희는 돈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 네. 이렇게 하면 박소연 대표는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동물 그 개농장 이런 데서 10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돈이 100마리 다 죽는데, 어차피 도살될 아이들을 차라리 안락사시키는 게 낫다 이런 내가 얘기. 100마리를 구출해 와서 그 중에 20마리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살린 80마리를 보지 않고 왜 죽인 20마리만 가지고 나를 비난하냐 이 논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개 주인에게 미리 돈을 다 주고요. 그다음에 데려오면 후원금이 폭증을 해요. 특히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위험한 폭격이 떨어진 장소에 갔잖아요. 배를 타고 그 장면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후원금을 몇 배로 냈어요. 보내기 시작했죠, 예. 많이. 그다음에 바로 안락사 시켜요. 그렇다면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는 거고요. 박소연 대표 정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중계를 통해서 후원금을 거의 20억 원까지 성장시켰습니다. 최대 20억 원까지 갔습니까? 엄청나게 그 활동한 것이죠. 방송의 생리를 또는 영상화면의 생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어 박수현 대표 의혹을 추적하는 PD수첩 박수현 연극이 끝난 그후 오늘 저녁 11시 5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